다음에 학급 경영 B2G. 그 B인데 왜 B2G냐? A는 선생님 자신이다. A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열심이에요. 열심이란 말 제일 싫어. 영어에서 비정어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게 비지예요. 비지. 바쁨. 두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바쁘지 않고 날로 먹을 수 있나. 그 주제를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기에 이 책을 보시면 말로 먹는 담임대기는 요 한 장의 달력이 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교무에서 해마다 학사적 만들죠. 근데 ADHD 다 들어보셨죠? 너무 실감하시죠? ADHD가 평균 한 달에 2명 내지 3명이에요. 이분들의 특징, 기껏 얘기하고 나면 선생님 소풍 며칠 날 가요.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걔네들한테 나 시달리기 싫어서 이거를 플로토로 출력해가지고 교실에 붙여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뭘 물어보면 붙여봐 이거야. 걔네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그런 팁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사람 이름이 써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주번이에요. 근데 주번은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 주번은 주번인데 보통 주번은 무슨 순이야? 번호순. 가나다 속해. 번호순. 가나다 순. 여기는 본인 원하는 데. 그렇지. 원하는 데라. 근데 원하는 대로 한 것에 기가 막히는 거는 도망을 하네. 왜냐? 파트너를 누구를 뽑아서? 가장 친한 애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다 그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 더 예쁜 건 뭐냐면 한 아이가 모르고 깜빡이고 그냥 갔어. 그러면 그 다음날 걔가 미안하잖아. 가장 베프가 모르고 그냥 갔으니까. 그 다음날 내가 다 할게, 너 가. 이 담임이 은근히 교사가 애들 청소 감독의 위치에 있는 게 힘들거든. 그런 팁들이야. 이 양건이 그런 자신의 노하우 같은 게 있는 거야. 어떻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주번 옆에 점수가 써있어. 점수. 이건 무슨 점수일까? 스스로 아니고요. 동료들이 됩니다. 주번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성관위원장, 1인이가 성관위원장이 투표 용지를 나눠줘요. 요사 담임이 체크하면 다 점수가 나와. 근데 잘 보세요. 몇 점 만점이에요? 5.2가 나왔어? 네. 아, 5점 만점이 어떻게 5.1가 나왔어? 그것도 또 그 분이야. 애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 어느 주에 제일 빨리 신청을 땡 중간고사 제일 늦게 해요. 햄 실제 해보세요. 시험 때는 문화대는 꼴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시험 때 우리가 너무 우리 애들이 우리가 좀 애들을 몰라. PC방 제일 잘 때는 때가 언제? 시험 때, 시험 때. 그러니까 애들이 그 문화 우리가 꼴찌애가 시험 마지막 날 시험지를 뽑기면 내다주면 에이 시험 끝났어. 엄청 싫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각성하고 제일 빨리 신청하는 데가 수련회들 중.
왜? 그때는 이틀, 하루, 이틀만 하면 되거든. 얘들도 다 머리 둥겨.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애는 하루하고 어떤 애는 닷새 하는 거야. 아이고, 불공평. 그럼 또 분리한 거야. 이 교사가 분리한 거야. 지금 그 아이가 선생님 그 애가 그걸 다 아셨어. 아 참 아까 과장님 인사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 꼭 좀 전해. 저는 그렇게 지금 그 진정성 있는 인사 말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 학교 현장에 그 걱정을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걸 또 어떻게 하나 이거 지금 잘 찍히고 있나?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전국의 선생님들 빨리 알아야지. 똑같은 고민을 30만 교사가 다 하고 있나. 그래서 고민 끝에 야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그리고 애들하고 룰을 정한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하루에 몇 점씩? 0.1점씩 가산점을 준다. 그렇죠. 그때 애들이 어떻게? 애들이 수긍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까 그 말한 애 지금 기분 좋을 때 규칙을 지키다가 기분 나쁠 때는 아니죠. 그럼 그런 애 같으면 만약 걔가 기분이 꿀꿀하면 그날 주머니 청소 안 하고 그냥 갈 거야. 근데 교사의 지시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학급 규칙이야. 동료 평가해. 그리고 또 그걸 생활교육부라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생활교육부에 적어줬어요. 자, 이거를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과연 5점 1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대학 교수들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28명 중에 1위에 해당한 이렇게 애들을 잡는 기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교사는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어. 교사의 지시라고 이렇게 애다 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맞서는 관계가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봐요? 교사가 봐요? 친구들이 봐요? 애가 주번하려고 갔어요. 규칙을 어겨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친구들이 피해를 봐요. 이렇게 해서 애들 설득해서 규칙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